아직까지 그 음악을 1순위 플레이리스트거든요. 진짜 오빠랑도 맨날 듣고 막 이렇게 음악 틀어주면서 이 춤 좀 춰보라고 하고. 추세요 그러면? 옛날에 했었는데. 옛날에 쳤는데 요즘 안 추더라고. 이제 까먹었지 춤을. 잊어버렸지.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내가 솔로이던 시절에 오빠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 지인이 이제 오빠를 알고 있었어. 어제 결혼을 했는데 배다혜라고.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달라고. 혹시 그가 싱글이면. 아 그랬구나 적극적으로. 완전히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네, 소개해달라고. 먼저 와. 아 근데 진짜 언니 대박이다. 너무 대단하지 않나? 근데 이제 우리 오빠 인터넷에 날 쳐봤다고 하더라고. 오빠 인터넷에 날 쳐봤다고 하더라고. 아 몰라. 만나기 전에? 아니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? 윤승아 오빠 옆에 딱 쳐봤는데 어땠어? 아니 이뻐서. 아니 이뻐서. 내가 그래서 만나자고 내가 연락을 했어. 실물 보고 싶어서. 어머 어머. 아 얼굴 확인하려고 만나자. 이게 인터넷으로 찾는데 이 얼굴이 맞나? 이게 맞나? 실물 확인. 보여주면 일반적인 거죠 뭐. 네. 실제로 만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뭐 보다가 끝낼 수 없으니까. 아 그럼 그걸 되게 오래 한 거예요? 아니 오래는 아니고. 아니 뭐야? 뭐야 난 뭐? 오래는 아니고. 아니 뭐야? 뭐야 난 뭐? 뭐야? 이틀이야 나 몇 개월 되는 줄 알았어. 이틀. 그러니까 아니야 더 됐어. 아니야 이틀이야. 왜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내가 해외를 가야 되는데 나는 다녀와서 만나자 처음으로. 근데 오빠가 그걸 못 참고 해외 이제 공항을 막 그때 새벽에 가는 날이었는데. 오빠가 이제 새벽에 만나자고 했다. 진짜? 진짜 대박이다.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얼굴을 진짜 잠깐 봤는데 그냥 되게 좋았지. 실제로 보니까 더 이뻤어. 실제로 보니까 더 이뻤어. 어머 새벽에 어머. 어머. 새벽에? 아 둘 다 범상치 않네. 둘 다 범상치 않아. 둘 다 대범하네. 뭐야? 그러면 고백은 누가 한 거였어? 그러면 고백도 고백은 내가 했지. 근데 분위기는 계속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고 아. 분위기는 계속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고 아. 언니 우리랑 똑같아. 약간 해 약간. 나 빨리 지금이야. 둘이 뭐 풍격이 잘 맞았네.